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이제 자녀 한 세대 남았습니다. 복층 딱 한 세대 남았는데요. 아, 테라스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뷰가 정말 좋아요. 정말로 숲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숲세권 테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인 분당선 사리역까지 도보로 약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철역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빨리 올라가서 자녀 한 세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1층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뒤로 겹주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빼고는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건물 옆에까지 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 세대가 봤을 때 막힘없이 이렇게 트여 있는 숲세권이 펼쳐집니다. 자, 테라스 복층 올라가서 테라스 보시면요, 이 숲세권 조망이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나 환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숲에 와인 듯한 그런 조망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빨리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마지막 자녀 세대로 남아있는 복층 테라스입니다. 마지막 자녀 세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할인폭이 굉장히 큽니다. 전실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바닥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수납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선 오른쪽 끝에는 키 큰 장이 나와 있습니다. 키 큰 장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해서 우산 보관하는 공간이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또 이렇게 매립 선반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수납 공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발 보관하시기에는 좀 여유롭게 나와 있어요. 전실 벽면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스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 같은 경우도 완전히 분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거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야, 거실 앞에 뷰가 지금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로 숲세권의 끝인 것 같아요. 여기 현장. 자, 앞쪽에 보시면 평생 막힌 걱정이 없는 이런 완벽한 숲세권의 조망이 펼쳐집니다. 거실창으로 앞에 봤을 때 평생 이런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제가 안내해드렸던 집 중에서 이런 숲세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숲에 와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실에는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이 이제 아트월 공간인데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집 사이즈는 뭐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복층 공간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정도 거주하실 때는 부족함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벽면입니다. 쇼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쪽 원하시는 곳에 편하게 배치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지만 이 거실 뷰가 너무 환상적이네요. 이 숲세권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가시는 길에 보시면 이쪽에 코너 선반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도 뭐 주방용품이나 아니면은 뭐 비피용품들을 수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작은 D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전체로 화이트 톤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도 옵션은 좋네요. 냉장고는 또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방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뒤쪽에 다용도실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 환기창이 또 빠져 있어요. 상급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뭐 4인 가족 식사하실 수 있게끔 4인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도 하부장 잘 짜여져 있네요. 자, 주방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용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 우선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해서 세탁기 놓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하고 건조기 편하게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는 빨래 건조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뒤쪽으로 해서 우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끝에 방 볼게요. 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보니까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책상하고 침대 정도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침실 공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복층 공간이 또 따로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 정도는 드레스룸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옆에 두 번째 방도 사이즈는 뭐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도 침실 공간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책상이랑 침대 배치 하시고요. 작은 수납장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안방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은 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자, 안방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안방은 사이즈 넓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 붙박이장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안방 창에서 보면은, 와, 안방도 이렇게 완벽한 숲세권 조망이 펼쳐져 있는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와, 정말 어디 숲속에 놀러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그리고 안방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와 있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공간, 우선 부부 욕실 공간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세면대 위쪽으로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하고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 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안쪽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네요. 세면대 위쪽에 젠다이 선반 길게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전부 미끄럼방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가 너무 좋은 아래층 안내해 드렸는데요. 복층 올라가서 테라스 나가면 더 환상적일 겁니다. 자, 복층 계단 올라가시는 거는 이 거실 쪽에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경사가 조금 가파르게 되어 있지만 철제 손잡이 튼튼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위에 복층 올라오시면 복층 공간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허리 숙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 안쪽 끝에는 살짝 층고가 낮아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으로 매립해 놨습니다. 안쪽 끝에 수납 공간 이용하시기 너무 편하게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복층이 한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해 놨어요. 한여름에 복층에서 거주하시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복층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욕실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복층에는 이렇게 욕실까지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기하고 세면대하고 양변기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욕실까지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를 앞뒤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쪽은 작은 발코니 공간이거든요.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작은 발코니 공간 나와서 보시면은 바닥에 나무 데크 깔려 있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살짝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화분 같은 거 배치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 공간은 화분 같은 거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있는 메인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테라스 쪽의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래층 공간은 사실상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복층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 메인 테라스 나와서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전부 나무 데크 깔려 있고요. 테라스도 광폭으로 왕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뷰가 이렇게 좋아요. 야, 테라스 밖에 나와서 보시면요, 정말 완벽한 뷰가 펼쳐집니다. 막힘이나 그런 걱정도 없고요. 앞쪽에 뭐 건물이 들어설 걱정도 없는 이런 숙조망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테라스 사이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뭐 어떤 용도 사용한다고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에서 바베큐 같은 거 하시길 편하게끔 이렇게 전기 콘센트하고 수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물도 편하게 사용하시고 전기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완벽한 숲세권 테라스 안내해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마지막 자녀 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